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역마다 물밑 선거전이 활발한 가운데 상주에서는 시의원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밖에 선거 소식을 이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주시 의원 6개 선거구 무소속 후보 7명이 무소속 연대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맞서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상주시 의원 후보 무소속 연대는 아이쿱 생협 상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무공천 공약을 파기하고 상향식을 명분으로 공천을 강행했지만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공천 기여 부여도 국회의원이 임의로 정했다며 무소속 연대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경 도의원 1선거구 탁대학 예비 후보가 지난 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상대 후보 2명이 대가를 조건으로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범 예비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종용한 일이 없다며 탁 후보가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의성군수 경선에서 낙마한 최유철 예비후보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무소속 김학천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데 대한 분풀이 출마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수 청송군수가 최근 수년 동안 지역민과 출향인들에게 상시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수백만 원이나 지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한 군수가 지출한 경조사비가 일부는 군 예산으로 일부는 사비로 충당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군수는 지난 3월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